보도록 하죠. 14-2, 14-2 볼게요. 인수정리 어떻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자, X에 99승이에요. 99승, 뭐 100승, 1000승, 만승 나와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문제처럼 노가다식 문제는 고등학교 때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 써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자, 마이너스 1. 자,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대요? x 더하기 1도 인수로 가진대요. 그죠?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x-1도 인수로 가진대요. 두 개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지고 또 뭐예요? 14-2지. 어, x-1도 인수로 가진대. 인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6의 인수가 뭐야? 예를 들면 2하고 3이 있다라고 치면은 얘를 인수라고 그러는 거지. 맞아? 나머지는 없는 거지. 맞아? 나머지는 없는 거야.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fx라고 일단 하자. 얘를 fx라고 하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그죠? fx라고 하면 우리 x-1은 뭐라는 거야? f-1은 뭐라는 거야?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0이라는 거지.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를 또 인수로, 얘가 다항식 fx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x는 1이죠. f1이에요. 얘도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얘도 뭐라는 거예요? f1이 0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와 b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f-1부터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가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의 홀수 승이죠. 99는 홀수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의 99승 이렇게 써줘도 똑같아요. 그죠? 가로를 잘 써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이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0이니까. 그지? 얘 대신 얘를 써도 되잖아요. 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절로 딱 넘기면 그냥 2가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f-1 볼게요. f2를 넣어보죠. 요거 대신 2를 넣으면 되지, 그지? 1의 99승. 마이너스 a의 1의 제곱 더하기 b의 1,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1이고요. 얘 마이너스 a예요. 얘는 b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요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요 두 식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얘를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겠어? a는 b랑 같다라는 게 나타나죠. a가 b니까 a 대신 뭘 넣으면 돼? b를 넣어도 되겠지. 그지? 맞아요? 2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2는 마이너스 2b가 되죠. 따라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b는 마이너스 1. 그럼 a도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상수 ab에 대해서 ab를 구하래요. ab. a 곱하기 b를 구하래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될 거예요.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다항식 이제 14 다시 한번 지금 한거 다시 볼까? 지금 한거 보세요. 다항식 f(x)가 예를 인수로 가질 때 뭐라고 돼 있어요? ab를 구해봐라라는 문제예요. 자, 예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예 곱하기 목이 나올 테고, 예 곱하기 목이 나올 거야, 그죠?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예만 있을지 더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맞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f-1이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로 해서.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로 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f1이 0이라는 거를 알아서 우리 f-1을 넣어서 걔가 0 나와야 되는 거에서 식을 하나 구했고 f1로도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구해서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면 우리 각각 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 fx-1이에요. 이번에 오, 다항식이 걔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약간 문제가 약간 그죠? 뭐라고? 다항식 fx가 아니라 fx-1까지 있어요. 요 식이에요. 그죠? 맞죠? 얘가 뭐로 나누어 떨어져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응?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뭐를 해봐야 돼? 항상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되는지 곱하기 형태로 되는지 해볼 거예요. 우린 얘는 뭐라 그랬어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곱하기 b 형태라고 그랬지? 얘두 개의 곱이 있고 여긴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2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얘두개 곱하면 얘 되고 2x랑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3x 되지. 그 다음에 얘 하면 x제곱 되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x 대신 2를 넣은 게, 그지? x 대신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돼야지 나머지가. 그죠? 그거 어떻게 표시해? 원래 fx만 써야 되는데 x 대신 2를 넣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근데 이건 fx가 아니라 fx-1이야. 그지? 맞아?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를 넣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요거 1, 그지? f1에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 이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f2가 뭐라는 거예요? 1.
F1도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귀중한 걸 하나 알아냈어요. 아, F2라고 F2랑 같은 거구나.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F하고 가로 열고 X 더하기 1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써봅시다. 이거는 문제니까 F에다가 X 더하기 1 이거 문제에 많이 봐봐요.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건 바깥에 들어가 있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똑같은 거야. 얘를 뭐라고? 뭘로 나눠? 제로 나눈대요, 제로. X의 제곱 더하기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목이 있겠지, 목이. 목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목이 있을 테고 더하기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나머지는 이건 뭐라고? 2차죠? 2차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1차식이 된다라고 그랬죠? 나머지 R은. 그지? 나머지는 주로 대문자 R로 하잖아요. 1차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죠? 맞죠? AX 더하기 B가 나머지니까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자, 우리 이 X제곱 더하기 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로 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 이렇게 하면 X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면 X가 되죠? 그죠? 이게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죠? QX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2 값하고 F1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0을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쫙 0이 될거 아니야?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나 문제 뭐 잘못 썼나? 그런 것 같았어. 얘가 틀렸어요. 문제 봐봐. 하나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괜히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나.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0하고 1을 넣으면 되겠네. 그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지? 양변에 뭐를 넣을 거예요? X는 0을 대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에 X는 뭐? 1. 1을 대입할 거예요. 그죠? 여기다 0을 넣으면 F1이 되네, 이쪽은. 그죠? 0 더하기 1이니까. 그죠? F1이 될 거예요, F1. F1은 여기는 쭉 0이 되겠죠? 그죠? 0을 대입하면 0, A 곱하기 0이니까 뭐만 나와요? B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F1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B를 구했네. 맞죠? B를 구했어요. 양변에 1을 하면 여기는 F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그지? 여기는 1을 넣으면은 0이 되고 A 더하기 B가 되죠? 맞아요? A 더하기 B만 남아요. 근데 우리 B는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F2는 얼마예요? F2도 1이라고 그랬어요. F2도 1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A는 모르고 B는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없어지겠지? A는 뭐예요? 따라서
A는 뭐예요? 정신 안 차려? 5 더하기 1이 1 나와. A는 뭐예요? 응?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차려요. 자, B는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요 AX 더하기 B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1이죠? 1. 맞아요? 1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1이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0X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그죠? 자, 나머지 정리 옆에 필수 유형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수업한 지 꽤 됐죠? 이 노트도 많이 썼어. 하나, 둘, 공부는요,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30분 정도씩 수업하는데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 볼게요. 98의 9승이에요. 98의 9승. 98의 9승이에요. 9승을 뭐로 나눠요? 9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그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이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그지? 얘를 한번 X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X라고 한번 해보자. 99가 X인 거야? 그죠? 99가 X인 거야. 그러면 98의 9승. 98은 뭐가 되겠어? 99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99 빼기 1이 될 거예요. 걔의 9승이 될 거예요. 우리 99를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1의 9승이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봤으면. 얘로 쓸 거예요. X-1의 9승. 얘를 뭐로 나눈다고? X로 나누는 거지. X로 나누었는데 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나머지. 그지? R. 맞잖아요. 나머지는 R이라고 써도 될거 아니야. 이렇게 숫자로 된 거를, 그지? 문자로 한번 이쁘게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죠? 그죠? 맞아요? 양변에 뭐할 거예요? 양변에. X는 0을 대입하고 싶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얘가 쑥 없어지고 우변에 R만 남으니까. 그지? 일부러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0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9승이 되지? 걔는 뭐가 돼? R만 남아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우리 R을 구했어.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마이너스 1. 우리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제 x-1의 9승 그죠? 그거에다가 qx-1이지? 그지?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는 원래 x 대신 한번 x가 99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8의 9승, 그 다음에 x가 뭐라고 그랬어요? 99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뭐한 거예요? 지금 x 대신 뭐 넣은 거예요? x 대신 99 넣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x 대신 99 넣은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없죠? x 대신 99 넣은 거니까. 그죠? 요거요. 그 다음, 자, 잠시만요. 우리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그거 한번 볼게요. A가 있어요. 어떤 자연수 A를 B로 나누었을 때, 그지? B로 나누었을 때, 목이 있을 거 아니야, 목. 그지? 목. 그지? 목은 그렇다 치고, 우리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 나머지 알. 그지? 맞아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의 크기는 어떻게 생기니? 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제일 작은 게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0이 될 수도 있잖아. 나눠 떨어지면. 그지? 나머지는 0보다 작거나, 아니, 나머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최대한 뭐보다 작아요? 어떤 수를 예로 나눴대? 제 b보다 클수 있어? 6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7이 나와? 안 되죠?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도 될 수가 없지. 뭐가 될수 있어? 0이 0부터 5까지만 되는 거지. 10으로 나누면 0부터 9까지만 되는 거고.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예로 나눴다라고 그랬으니까 개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요런 값이 돼요. 나머지 값의 범위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99로 나눴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99로 나눴잖아요. 맞아, 틀려. 99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딴 값이 될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은 뭐요?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냐고요? 될 수가 없는 거요. 그지? 맞지? 얘 조금 틀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주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99로. 어떻게 할까? 아, 이게 수업 다 다음 시간인데? 자, 요거 이어서 할게요.
요거 같은걸? 같은걸. 얘를 바꿔줘야 되겠지? 맞아요? 얘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 목을 하나 줄여줘야지. 더 빼줬으니까. 그지? 만약에, 막, 6으로 나눴어. 6으로 나눴어. 그지? 6으로 나눴어. 예를 들면. 그래서 목이 뭔가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6으로 나누면 이 목을 갖다가 하나 더 줄여줘야 되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줘 봅시다. 목을 하나 줄일 거야. 목을 어떻게 줄일 거야? 이거 중괄호 쳐줄게요. Q의 99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Q의 99 얘에다가 빼기 2를 해주면 되지. 목을 하나 줄일 거야. 목을 줄이고 아까 이 나머지를 얼마만큼? 99만큼 키워줘야 되겠지. 99만큼 키워줘야 되겠지. 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오는 거고. 맞아? 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얘를 하나 줄여주고 이 나눠준 것만큼 더 키워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맞아? 그게 그 말이에요. 99에 Q에 99에 마이너스 1에 얘는 98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서 나머지만 구하면 되지. 목이 얼마든 우리 무슨 상관이야. 나머지만 구하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지?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99보다 클 수가 없어. 0부터 99, 4, 98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